부장님, 저 회사 그만두겠습니다. 어허, 이 사람이 들어올 땐 마음대로 들어와도 나갈 땐 마음대로 못 나가요. 당장 IRP 통장부터 만들어 와요. 네? IRP요? 그게 뭔데요? 그것도 모르면서 뭔 퇴직을 한다고? IRP 통장 없으면 퇴직금도 없어요. 호기롭게 사직서를 낸 나는 퇴직금을 받기 위해 부랴부랴 IRP 통장부터 만들었다. 혹시 뭐 잘못되는 건 아니겠지? 퇴직금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거겠지? 안녕하세요. 사이다 경제 에디터 수연. 에디터 승희입니다. 여러분, 혹시 퇴직할 때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아직까지 퇴사할 때 만든 IRP 통장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 그래서 IRP 통장에 퇴직금이 대책 없이 묶여있는 분들, 혹시 이제 와서 해지하면 불이익이 생길까 걱정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콘텐츠를 끝까지 봐주세요. 경제로운 슬기생활, 오늘은 퇴직연금에 대해 집중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희님, 왜 퇴사할 때 IRP를 만들어야 퇴직금 주는지 아세요? 아니요, 아직 퇴사를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오늘 이후부터는 꼭 잘 아셔야 돼요. 왜냐면 내년부터 우리나라 모든 회사들은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을 운영해야 되거든요. 의무적으로요? 네. 퇴직연금은 2005년부터 제도화되기 시작했어요. 근로자의 노후 대비 자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퇴직금 마련이 버거울 수 있는 기업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자금 운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예요. 직원들의 퇴직금을 퇴직 전까지 금융기관에 맡겨 자금 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지금까지는 회사나 직원의 선택에 따라 퇴직연금을 적용했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돼요. 그러면 IRP가 퇴직연금인 건가요? IRP는 퇴직연금의 종류 중 하나예요. 퇴직연금은 크게 세 종류로 구분돼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그리고 앞서 말한 IRP가 있어요. 확정급여형은 직원의 퇴직금을 회사가 금융기관에 맡겨 운용하는 형태인데, 회사가 임직원의 퇴직금을 투자에 활용하기 때문에 자금 운용의 책임도 회사에 있어요. 만약 투자에 실패해서 손실이 나면 그 돈을 회사가 충당해야 되고요. 반대로 수익이 난다면 그 수익금을 회사가 가져가는 거죠. 아, 이해했어요. 그러면 확정기여형은 임직원 책임이라고 하셨으니까 개인이 본인의 그 퇴직금을 가지고 직접 투자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매년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으면 임직원이 직접 금융기관을 골라서 맡겨놔요. 그러니까 책임은 임직원 자신에게 있겠죠? 그러면 IRP는 혹시 어떤 특징이 있어요? IRP는 나중에 우리가 퇴사하고 확정급여형이든 확정기여형이든 퇴직금을 받게 될 거잖아요? 그때 돈이 입금되는 퇴직금 통장이에요. IRP는 회사에서 아직 퇴직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직원들이 미리 통장을 만들어 개인 자금을 넣어 굴릴 수도 있어요. IRP 계좌를 활용하면 예적금은 물론 ETF랑 리츠에도 투자할 수 있거든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심해지는 고령화로 인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퇴직금만으로 노후 대비가 완벽하게 되지 않을 수 있으니 회사 생활하면서 미리 노후 자금을 모아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죠. 아, 그래서 퇴직할 때 회사에서 IRP 통장을 만들라고 하는 거구나. 근데 IRP로 퇴직금을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저희처럼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은퇴보다는 이직을 위한 퇴사가 대다수잖아요. 솔직히 벌써 은퇴 후 준비라니까 그렇게 막 와닿진 않는 것 같아요. 아, 그건 현재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현금화를 하고 싶으면 IRP 통장에 퇴직금이 입금되자마자 해지를 하면 되고요. IRP를 활용해서 연금을 받고 싶으면 55세까지 계속 모아두면 되는 거죠. 사실 그것보다 중요한 건 세제 혜택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해요. 아, 세금 혜택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일단 IRP 계좌의 연 납입 한도는 1,800만 원이고요. 납입 금액에서 700만 원까지는 최대 16.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한도는 다른 연금 저축 상품과 합산이 되기 때문에 연금 저축 펀드, 보험, 신탁, 그리고 IRP까지 모두 가지고 있다면 이 모든 통장에 1년간 넣은 금액이 1,800만 원을 넘을 수 없고 무조건 700만 원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700만 원에 16.5%면 얼마예요? 잘 들으세요. 네. 무려 115만 5천 원입니다. 와, 세금 혜택이 엄청나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확실히 모은 노후 자금을 나중에 10년 단위의 연금으로 받을 경우에도
돈을 굴려 얻게 된 수익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고요. 3.3%에서 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돼요. 게다가 퇴직금을 받을 때 내야 하는 퇴직소득세도 30%나 감면해줘요. 이런 절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다가올 때마다 많은 직장인이 IRP를 알아보기 시작하죠. 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네요. 저 얼른 IRP 통장 만들러 가야겠어요. 아니 잠깐 기다리세요, 승희님. 아직 말 다 안 끝났어요. 아니 왜요? 막지 마세요. 저 현기증 난다고요. 아니 이건 연금 상품이에요. 55세 넘기 전까진 돈을 찾을 수가 없다고요. 네? 20, 30대는 돈 쓸 일도 많고 일단 모아둔 돈 자체가 크지 않잖아요? 근데 IRP에 돈이 묶여버리면 정작 돈을 써야 될 때는 못 쓰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고요. IRP는 중도 해지가 안 돼요? 중도 해지가 가능하긴 한데 해지하면 손해가 커요. 일단 지금까지 감면받은 모든 세액공제금을 다시 반납해야 되고요. 자금을 운용하면서 발생한 소득에 소득세 혜택까지 모두 받을 수 없어요. 와, 혜택이 많은 만큼 해지하기도 어렵네요. 근데 저는 아직 돈 쓸 일이 많아서 지금 당장 IRP를 운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IRP처럼 길게 가져가야 하는 상품이 좀 부담스럽다면 IRP보단 짧으면서 혜택은 비슷한 상품이 하나 있어요. 그래요? 그거는 뭐예요? 그건 바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 ISA라고요. ISA는 하나의 통장으로 예적금은 물론 펀드, 주식까지 다양한 투자 상품에 활용할 수 있는 만능 통장이죠. 이것도 연금 상품이에요? 연금 상품은 아니지만 나중에 연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장기 투자에도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유연한 상품이라 젊은 직장인이 부담 없이 사용하기엔 IRP보다 ISA가 적합할 수 있어요. 오, 관심이 확 가는데요? 그쵸? 네. 지금 보고 계시는 2030 직장인분들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ISA도 IRP처럼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신탁형, 1인형, 그리고 중개형으로 분류돼요. 먼저 신탁형은 내 입맛대로 투자 상품을 선택해서 계좌 속 자금을 운용해달라고 금융기관에 요청하는 방식이에요. 투자 상품을 선택하고 바꾸는 건 모두 개인이 할 수 있어요. 반대로 1인형은 은행이나 증권사 전문가가 미리 세팅해놓은 투자 포트폴리오만 고르면 금융기관에서 알아서 돈을 굴려주는 방식이에요. 투자 상품 선택과 리밸런싱 모두 은행이나 증권사가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개형은 올해부터 출시된 상품인데요. 신탁형처럼 상품을 선택해서 투자를 요청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국내 상장 주식에 직접 투자도 가능합니다. 올해 3월부터 증권사들이 본격적으로 상품을 내놓고 있어요. 그럼 IRP처럼 ISA도 연간 납입 한도가 따로 있을까요? 그럼요. 연 납입 한도는 2천만 원이고요. 최대 5년간 1억 원까지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올해부터 정책이 바뀌어서 한도 2월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올해 돈을 안 넣었으면 내년에 3천만 원 이렇게 몰아서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1억 원의 상한선만 지키면 돼요. 아, 그럼 세금 혜택은 어때요? IRP만큼 있어요? IRP는 정말 최대 규모고요. ISA는 그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혜택이 꽤 쏠쏠해요. 일단 계좌에서 운영한 수익 중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고요. 이를 초과한 금액은 9.9%의 세율로 분리과세예요. 원래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은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200만 원까지는 안 내도 되고 이를 넘어가는 금액은 9.9%만 내게끔 봐준다는 거죠. 게다가 서민형 ISA 상품이 있는데요. 이건 근로소득 5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사람만 가입이 가능한 상품인데 이 상품의 공제 한도는 200만 원이 아니고 4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좋은 것 같긴 한데 쭉 들어보니까 IRP에 비해 혜택이 좀 적은 것 같은데 수연님은 왜 ISA가 더 좋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네. ISA가 가입 기간이 짧기 때문이에요. IRP는 만들고 나서 55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수익을 보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ISA는 의무 가입 기간이 3년밖에 안 돼요. 3년이면 예적금이랑 비슷한 기간이어서 목돈이 묶여도 좀 부담이 덜하겠네요. 그쵸? 네. 그리고 IRP는 한 번 넣으면 돈을 못 빼지만 ISA는 수익을 제외한 원금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해요. 해지하기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입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겼을 때 돈을 찾아 쓸 수 있어요. 와,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다는 건 요즘 정말 좋은 혜택이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데요. 네. ISA로 모은 돈을 IRP나 연금저축 같은 연금 상품으로도 이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체 이체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세금을 공제해줘요. 근데 여기서 더 대박인 건 연금 상품 납입 금액의 세액 공제와 별개로 중복 공제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 상품 세액 공제 혜택 700만 원에 ISA 혜택 300만 원을 더하면 총 1000만 원의 금액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IRP는 세제 혜택이 가장 좋지만 오직 연금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해서 제한적인 부분이 부담스러울 수 있고, 반면에 ISA는 IRP보단 이런 부분에서 부담이 좀 덜하지만 수익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한도가 3년으로 짧아서 좋다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게다가 ISA는 만기가 되면 연금 상품으로 옮길 수 있는데 이때 추가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아요. 아, ISA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가입하면 되는데요. 회사마다 취급하는 투자 상품 종류와 수수료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회사 상품이 나에게 잘 맞을지 비교해 봐야 돼요. 하지만 그 전에 일단 ISA 계좌를 만드는 게 본인에게 이익이 될지부터 따져야 하는 거 잊지 마세요. ISA 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모아놓은 ISA 다모아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 각 회사별 수수료와 수익률 비교를 해볼 수 있으니 쭉 한번 살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우리 자꾸 혜택에 귀가 팔랑팔랑해가지고 가입해버리지 말고 이게 진짜 나한테 필요한지부터 고민해보기로 해요. 저도 그랬지만 사회초년생들은 퇴직연금 제도가 뭔지, IRP가 왜 있는지 이런 거 진짜 하나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현재 다니는 회사가 어떤 퇴직연금을 운영 중인지도 모르고요. 여러분, 이제 잘 아셨으니까 절대 팔랑귀 금지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로운 세계생활,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 더 경제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내일도 부자 되세요!